제일 귀한 게 참나 접속이다. 참나 못 만나면, 그러니까 호흡을 하고 뭐 하고 다 참나 접속이 제일 중요해요. 산에서 오래 수련을 해도, 무슨 산이든, 오래 해도 안 바뀌어요. 의식이 안 바뀝니다. 참나 접속을 안 하면 의식이 안 바뀌어요. 딱 그, 있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해보면, 10년 두고 만나도 맨 똑같은 소리하고, 똑같은 고집부리고, 바뀐 게 없는 사람. 도인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돈은 참나 만날 때마다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조금씩 바뀌어요. 참나 만날 때마다 내 성질, 내 고집 자꾸 직시하게 되니까, 알아차리게 되니까 바뀌어요. 알아차림밖에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몰라 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알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몰라가 알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몰라 하라는 거는 생각, 감정, 오감을 몰라 하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알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상태예요. 알아차림이 참나예요. 그래서 영지가 알아차림이죠.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 거기 모를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몰라 해버리면 알아차림이 탁 뜬다는 거죠. 더 광명하게. 그러니까 몰라가 사실은 알아죠. 그래서 몰라 하실수록 더 알아져요. 더 알아차려져요. 더 정신이 강해지고 선명해지고 밝아져요. 정신이 더 차려져야 더 알아차려지죠. 같이 가죠. 정신을 차리면 알아차림이 강해집니다. 알아차림이 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날마다 알아차림이 신이라는 걸 알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을 밖에서 찾아요. 지가 상상한 어떤 허상을 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상상하는 어떤 느낌을 신을 만난 느낌이라고 상상해요. 내가 상상하는 그걸 찾으시면 안 돼요. 신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신령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각자가 알아차려서 그러거든요. 네 알아차림이 여러분께 아니라 사실은 그 자체가 신이라면요. 요 정도 인식이 안 바뀌면 도에 입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문하지 않은 사람이 산에서 평생을 있는들 계속 허상을 찾습니다, 산에서. 이런 허상, 이런 느낌, 이런 상. 자기가 꿈꾸는, 에고가 꿈꾸는 수많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산에서 엄청난 탐진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죠. 산에 있어도 일반인, 도심에 나와도 일반인. 도인은 도심에서건 산에서건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출가를 해요. 그대로 참나랑 만나버린다고요. 세속에서 출가한다는 게 사바세계에서 출가해버려요. 속세를 초월해버린다는 건 시공을 떠난다는 거예요. 시공을 그대로 떠나보세요, 지금. 그 자리가 신의 자리죠. 지금 내 안에 신이 임해서 지금 생각, 감정, 오감이 다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신의 자리인지를 모르고 또 신을 밖에서 찾고 있어요. 생각으로 찾고 있어서. 생각이 나온 자리가 신인데 생각이 찾는 게 신인 줄 알아요. 생각이 뭔가 그림 그려놓고는 신이라고 착각을. 그래서 생각이 뭘 그렸건 몰라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린 그것이 아니니까 몰라 하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한 일체를 놔봐. 그러면 너 나온 생각이 일어난 그 자리가 드러날 거야. 그게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거기는 생각, 감정, 오감이 없어서 공적이고. 그러니까 몰라 하면 공적해지죠. 그런데 공적해지면요. 알아가 돼요. 더 신령하게 알아차려요. 아시죠? 그래서 몰견을 하면 자명해져요. 더잘 알아차리니까. 그래서 이런 신성과 계속 만나서 하느님과 계속 접속하지 않으면 사바세계에서 금방 우리는 권태 아니면 고통이에요. 조금만 편하면요, 권태롭다 그래요. 아, 자극 없다. 조금만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고통에 몸부림치고 사막도와 삼선도 육도로 왔다 갔다 해요. 천상계 갔다 천상계의 권태를 누리다가 바로 지옥의 고통. 한 생각도 하기 힘든 고통에 빠졌다가 고통에 빠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몇 개의 조건만 만나면 고통이 바로 열려요. 저도 아까 이거 다치고 나니까 곧 지옥을 다시 천상에서 지옥을 체험했어요. 라이브 끝나고 기분 좋았는데 아이씨 이렇게 아 띠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어디 부딪히니까 고통이 내 육도를 막 도는데 여기에 일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으로 천상계를 찾으려면 안 된다. 생각의 세계는 항상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반드시 또이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육도가 계속 굴러가니까요. 거기서 한 걸음 떨어진 게 정토거든요. 열반이고. 한
한 걸음 떨어지시면 돼요. 한 걸음 떨어지시면 정토고 열반이에요. 신과 함께, 참나와 함께 하시면 항상 정토고 항상 열반이니까요. 이 답을 어떻게든 찾으세요. 제가 제일 강조적인 건 무조건 이걸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세상 돌아간 얘기 막한 번씩 드리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섬, 열반, 정토 자리 찾으세요. 그 자리 계신 분들만이 상황을 풀수 있어요.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풀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덮고 안아요. 풀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한 걸음 벗어나서 세상을, 거기서 또 세상을 잊은 게 아니라 거기서 세상을 다시 애정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들이 세상을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참나 자리에서 세상을 애정을 가지고 세상이 결국 내 삶이잖아요. 세상을, 내 삶을, 내 삶의 굳은 거, 좋은 거, 나쁜 거 전체를 애정을 가리고 다시 봐줄 수 있는 힘을 참나에서 얻어야죠. 그래서 그 알아차림과 자비가 함께 가는 거예요. 알아차림과 자비. 이게 지혜와 자비거든요. 공적영지는 무분별지잖아요. 지혜예요. 반야고. 그 반야가 자비라는 방편과 함께 가면 육바라밀이 굴러갑니다. 항상 알아차림과 따뜻한 마음, 자비의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알아차림과 자비. 지혜와 자비. 이게 반야 방편 쌍운 뭐 이렇게 멋있게 말하면 이렇게 반야랑 자비의 쌍운 둘이 쌍으로 돌러가면요 육바라밀이 다 펼쳐져요. 그래서 시작이 알아차림이라니까 반야 알아차림이 반야예요. 반야바라밀 지혜 무분별지라고 하는 지혜 요즘 제가 강조한 몰라 했고 알아차리니까 무분별지죠. 근데 우리가 그냥 아는 안다 모른다 따지는 건 분별이죠. 굳이 말하면 분별지 쪽이죠. 근데 무분별지에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 무분별지에 들어가서 그 깨어서 나오는 분별지가 진짜 분별지예요. 그때는 진짜 자명하게 분별을 해요. 그 전에 하는 분별은 따지고만 있지 자명한 분별은 아니죠. 그러니까 분별이지 분별지는 못 돼요. 분별지에는요, 무분별지에서 나와요. 몰라 한 힘에서 자명한 지혜가 나와요.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항상 참나랑 참나 접속이 그대로 반야바라밀이에요. 참나 접속에서 참나 자리에 있는 게 무분별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아차려진 것들을 이 세상에 풀어놓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살아가는 거고 풀어놓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육군을 불리는 거고 그걸 우리가 육바람일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참나가 아무튼 핵이다. 몰라가 알아다. 몰라가 알아다. 이놈이 또 신상 만드네 이렇게 생각을 신상이 아닙니다. 몰라가 알아다. 사이비들이 자꾸 신상 만들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동안 이 상품을 잘 쓰셨죠? 이제 이번에 이거 있습니다. 이 과정 알아 과정 좀 들으세요. 사실은 몰라가 그대로 알아한 거예요. 몰라 하면 알아차리려고 몰라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만 더 또렷이 느끼려고 몰라라는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 때문에 우리가 혼돈스러우니까 마음이 탐진치가 치성해지니까 몰라 해버리면 순수한 알아차림만 딱 남아요. 요거는 몰라가 안 돼요. 늘 현존하는 거라 몰라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그러니까 몰라를 하면 할수록 더 또렷해지고 더 밝아져요. 몰라에 영향받는 영역은 생각 이하입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몰라를 했을 때뚝 끊어지는 건 생각이지 내 존재감이 끊어진 적은 없을 거예요. 몰라를 할수록 존재감이 더 또렷해지죠.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남고 다 날아가요. 그래서 몰라가 알아한 거예요. 몰라를 하면 알아차려져요. 더 알아차림만 남아요. 알아차림이 신이에요. 알아차림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생각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지만 그 자리는 누가 만든 자리가 아니에요. 그걸 옛날 분들이 알아내고 이 자리를 신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신을 봤다 한 거예요. 실제로 만난 건 알아차림을 만난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자기의 알아차림, 자기의 존재감. 그러니까 I am이라고 하는 현존 상태, 알아차린다고 하는 신령한 알아차림 상태, 불교에서는, 유교는 허령지각, 신령하게 지각해서 알아차리는 그 자리. 이게 양심이에요. 유교는 허령지각, 불교는 공적영지, 기독교는 성스러운 영, I am 상태의 성스러운 영.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다 체험 가능한 영역이죠. 인간이 체험했다고 하죠. 그럼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 중에 가장 순수한 알아차림의 영역이 제일 고차원 의식 상태예요. 그거밖에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막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다른 거. 나뭐 경험했어. 참나 경험했어. 신을 만났어. 내가 신이 아닌데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신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에고를 만날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신을 만났다는 에고가 잠시 사라져요. 그때 느껴지는 그거란 거는 그 초의식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다른 걸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다 같은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녀님이나 티벳 승려들 뇌파 이렇게 측정하면서 실험해 봤거든요. 똑같은 상태에 들어가요. 시공 인식한 영역이 꺼져요. 그럼 시공도 못 느꼈어요. 뭘 만났겠어요? 자기 존재감밖에 못 느꼈죠. 초의식밖에. 나와서는 다른 말을 해요. 수녀님은요, 하느님 만났다 그래요. 스님들은 공성을 체험했다 그래요. 불성을 체험했다 그럽니다. 그건 나와서 이름이 달라진 거지. 과학적으로 의식 상태가 똑같다니까요. 뇌파 상태가. 그 상태가 뭐냐는 거죠. 그거밖에는요, 인간이 현재 도달할 수 있는 신이 없습니다. 다른 건. 초월적인 게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냉정히 보시면 인간이 다른 짓을 할수 있는 게 없다. 인간이 할수 있는 건 거기서 거기다. 종교가 다르다고 다른 체험을 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왜? 종교가 다르다는 건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건데, 그 결국 모든 종교에서 말한 극치의 체험은 황홀경은요, 생각을 초월하거든요. 거기엔 언어가 없는데 어떻게 종교가 구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을 아시고, 지금 몰라 잘하시는 분이 모든 종교를 다 씹어먹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엑기스 본질을 그냥 들이키는 행위예요. 몰라 해버리는. 이게 다예요. 자신감 가지시고. 내가 신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내가 알라다. 옛날 수피가 몰라, 그 장관도 몰라를 잘한 거죠. 다 놔버렸더니. 자기가 알라란 걸안 거예요. 내가 알라다 해가지고 혀 잘리고 팔다리 다 잘려서 죽었어요. 뭐 신성모독이라고. 감히 지가 알라라니. 수피도 선불교랑 똑같거든요. 수행하는 게. 다 결국 자기 안에서 신 만난 것밖에 없는데 이걸 신비화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냥 이걸 이게 일상화되는 게 개벽이에요. 신성과의 만남이 일상화돼서 신의 뜻이 지상에서 구현되는 게 지상천국이고 지상정토거든요. 이게 계벽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말한 계벽의 본질은요, 인간 내면에 있는 신성을 누구나 깨달아서 에고의 기본값만이 아니라 이제 신성의 기본값을 꺼내서 쓰게 되는 사회. 그게 인류가 이제 꿈꾸던 업그레이드된 새 문명이고 새 천지거든요. 신천지 신천지 하는 데는 구천지예요. 신성에 기반하지 않은데 새 하늘 새땅 외치면 모독이 신성 모독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은 예고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성이 여는 거지.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구현된 세상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에고의 세계가 구천지라고요. 옛하늘 옛 땅이에요. 에고가 살아가는 세계. 참나로 살아가는 세계가 새하늘 새 땅이에요. 만약에 진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땅에 뭐 14만 4천이 나온다? 인류가 다 같이 좋아할 일이죠. 인류가 새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혈육의 자녀들이 에고의 그 기본값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하늘과 땅을 외치면 이게 다 거짓이고 사기니까 문제죠. 진짜 새하늘 새 땅이 열릴 겁니다. 그 견성하신 분, 견성 참나를 만나신 분들의 마음에서 이미 열렸죠. 참나 만나면 정토 접속이라고 하는 게 새하늘 새 땅이 열린 거예요. 증강현실처럼 똑같은 육군의 세계인데 바뀌어요. 의미가 바뀌어요. 왜냐면 육군의 작용일 뿐이었어요. 색성향 미촉법, 색깔 소리 냄새 맛 그냥 개념들이었는데 내가 경험하는 게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참나의 작용인 성령의 작용인 색성향 미촉법이 돼요. 그럼 달라지죠. 참나가 구현된 세계에 살게 돼요. 신성이 구현하는 세계에 사는 사람과 신성은 모르겠고 색깔 소리 냄새 맛만 경험하고 사는 사람과는 사는 세계가 달라요. 똑같은 세계에 사는 것 같은데 달라요. 그 마음의 세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마음을 바꾸시면 새하늘 새 땅에 이미 접속하신 겁니다. 정토에 접속하신 겁니다. 정토에 접속하신 분이 한 분, 두분 나오는 이게 제 보람이라고요. 그럼 그냥 이 자체로 만족이지. 꼭 다, 온 천지 꽃다핀 뒤에 제가 기쁠 일이 아니잖아요. 꽃이 하나씩 피는데 기쁜 거지. 오늘 또 꽃이 핀대. 오늘 또 꽃이 핀다. 이게 날마다 기쁜 거죠. 온 천지를 다 덮은 뒤에 즐거우려면 언제 즐거울지 알수 없죠. 진짜.
우리가 꽃을 피워가고 있다면 이건 무조건 즐거운 일이고 이건 개벽은 이미 온 거랑 진배였고 천국은 이미 온 거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본인 혼자 꽃 피우고도 외쳤어요. 천국은 이미 왔다고. 꽃한 송이 핀거 보고 외쳤습니다. 지구에 꽃 폈으니 끝났다. 인류는 살았다. 내가 폈으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필 것이다. 내 제자들이 다필 거고 앞으로 온 천지에 꽃이 덮을 땅끝까지 전도하러 가요. 온 천지 땅끝까지 꽃을 다 피울 거다는 화엄의 소식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2000년 지났는데 꽃이 덮지 않았죠. 교회만 십자가만 땅끝까지 다 덮었어요. 천지를 무덤으로 만들어놨어요. 십자가로. 죄를 이겨준 PC방만 전국에 깔면 뭐예요? 아무도 게임을 안 하는데. 정통 게임을 아무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에고들이 할수 있는 건 거기까지야. 에고들이 할수 있는 거는 땅끝까지 교회 세우는 게 에고들이 할수 있는 전부고요. 진짜 성령의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땅끝까지 꽃을 피워서 정토로 온 천지를 뒤덮는 거죠. 새 천지가 온 천지에 이제 선포되게 만드는 거죠. 그건 이제 제목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참나 만나신 분들 책임이에요. 같이 공동 책임이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하면서 후 하면서 성령 받아라 그랬어요. 이제 너도 공동 책임. 우린 파트너 관계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이 프로젝트에 파트너다. 같이 해야 된다. 내가 못하는 거 그대들이 땅끝까지 가서 모범이 돼서 보여줘라. 그래서 나처럼 성령 받아라 하면서 참나 각성 시켜주고 땅끝까지 가서 참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뭔지 보여줘라. 저 같으면 14조의 본보기가 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나 안에서 14조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주십사. 온 천지에 나가서. 천국은 이미 왔다. 예수님도 꽃한 송이 보고 즐거워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온 천지 꽃다 덮인 거 욕심내겠어요. 지금 꽃이 이렇게 예수님 때보다 꽃더 늘었는데 하면 잘산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저부터 그렇게 살아가니까 같이 이렇게 살아주시면 사는 동안 보람이 충만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일단 참나 만나서 좋고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 시공 안에 작은 문제를 작다고 깨어서 볼수 있으면 이미 세상 사는 맛이 달라지고 여기를 좀 텃밭 일구듯이 내가 사는 세계, 육군 세계를 한번 잘 경영해 볼까 하고 이큰 안목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면 이미 훌륭한 보살이시죠. 사도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저도 아무튼 뭐 죽는 날까지 외칠 테니까 계속 같이 외쳐가면 이 맛에 또 취해서 다음 세대에서 또 붙겠죠. MZ에서 붙겠죠. 그 다음에 요즘 애들 알파 세대라 그러는데 알파에 또 보살이 나올 겁니다. 알파 세대. 제 장담하건대 어느 시대나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세대에나 존재하는 이 공부하게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할 겁니다. 어차피 동지는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일단 확보돼 있어요. 그 세대를 초월한 보살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그 사람을 확보하고 거기서 이제 확장해 가면 되죠. 저도 말이 안 되죠. 제가 무슨 학교에서 무슨 고전을 가르쳤나요? 제가 무슨 이런 거할 세대가 아니에요. 저도 X세대인데 그 당시에 교육에 뭐 동양 철학을 가르쳤나요? 저한테 뭘 가르쳤나요? 안 가르쳤어요. 그냥 왠지 이걸 해야 될것 같다 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계속 오늘 하루가 아깝습니다. 하루만큼 참나랑 더 만나세요. 그럼 여러분 삶에 신통이 기적이 가피가 은총이 찾아가요.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생겨요. 인생에. 그힘다 받아야 살아요. 원래 에고가 살기 힘들게 돼 있어요. 사바세. 그래서 대신에 하늘이 이렇게 하면 하늘이 도우리라 한게 있어요. 그걸 해서 제대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